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지 이런 외모적인 건 남자 MC분들이 은하영은 얼짱이잖아요. 얼짱. 됐어요. 수습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고요. 네, 아. 세 번째 사진 보도록 할게요. 어우, 또 이렇게 살짝 가리고 있네요. 아, 모델분이시죠, 모델분. 어? 진짜 멋있다. 좀 이렇게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분들만 한다는 조 포즈. 뭔가 불안하고 초조할 네. 때만 한다는 조 포즈. 네, 진짜 뭐, 이때 뭐 어디 뭐 화장실 가고 싶었거나 이런 건 아니었죠? 저는 네. 그러니까 살짝 가리면은 네. 그러니까 얼굴 부분 중에 한 부분을 가리면 잘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냥 네, 아까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고 잘 그렇죠? 나왔잖아.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가리면 잘 나와요. 진짜. 그래요? 이 얼굴은 가리면 안 돼요. 턱뿐만 아니라 다른 한 부분을 가려도 잘 나와요? 네, 저는 아, 어느 그래요? 부분을 가려야 잘 나와요. 우리 콧구멍 한번 가려볼까요? 아우, 잘 나온다. 아, 이건데요. 눈 한번 가려볼까요? 아, 잘 나오네요. 아, 이거 잠깐만요, 이거. 솔직히 엘씨 참 잘생겼어요, 보니까. 진짜 잘생겼어요. 네, 그쵸? 실제로, 아니, 실제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 있어요, 부위? 저는 눈. 눈. 네, 지금 약간 피곤해서 쌍꺼풀이 생겨서 그런데 네. 원래는 되게 눈이 되게 매력 있다고 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생겨도 아. 멋있어요. 지금 있어도 너무 심오 엘씨 좋아해요? 부러워요? 뭐 부러워서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찬양을 해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엘씨 사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들 볼게요 아... 자, 오, 이 두 분은 안 오신 분들이기 예, 때문에 예. 저희가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나이스 나이스 저는 저 보러 온 이 다섯 친구들만 또 이렇게 편애하게 되네요 자 근데요 동훈 씨는 팔에 뭐 프리즈 브레이크예요? 뭐예요 저거? 팔에 뭐 하신 거예요? 아니, 나름 이제 그 네. 노래 중에 네. 예, 상대방이 아파하는 거를 되게 싫어한 게 있어요. 그 고뇌를 이제 팔에다 이제 표현한 거예요. 아 와닿진 않고요. 고뇌. 그러면 실제로 뭐 문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예, 몸에 문신은 없습니다. 아. 전 빼고는. 예. 의외로 동훈 씨가 굉장히 재밌네요. 아, 재밌어요. 아, 마음에 감사합니다. 들어요. 자, 사진이 사실은 포즈가 이렇게 좀 네. 이렇게 뭐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벨트, 나 벨트 막 이렇게 벗고 막 이렇게 자려고 막 그러는 약간 그런 포즈 같아요. 제가 상상하기에는. 예. 어때요? 포즈에 뭐 이렇게 포인트 있나요? 예, 제가 사실 포즈를 할 때는 네. 대부분 이제 몸을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몸에 손을 댄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 그 이상하게 보시지 마, 지금. 아, 그러니까. 느낀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고서 이제 포즈를 취하는 그 정자세는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아 정자세. 그렇군요. 예. 그럼 요 포즈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 포즈는 이제 지금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예. 갖다 붙인다, 갖다 붙인다. 지금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걸 때 이러고 걸어가나요? 아 진짜 모르겠다 이거 나도. 팔에 이렇게 문신해볼 생각은 있어요? 전 팔... 되게 터프해 보이는데. 아 그래요? 응. 아 근데 문신은 팔 말고 이제 목 뒤나 다른 부위 해보고 싶어요. 다른 부위 어디? 어디? 아시면서. 뭐라? 내가 뭐라? 아니 이 사람이. 와 대박.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벗은 걸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 눈빛이 어디 눈빛이 이렇게 싶네. 너무 다가오지 마세요 부담스럽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사진 보면은 네. 성규 씨죠 저예요 왜 정면을 안 보여주시고 아, 약간 상처를 받은 거죠 자 제 이번 컨셉이 네 좀 상처 토라짐 토라짐은 달라요 삐짐 비슷해 섭섭 약간 그런 삐짐 섭섭 여자는 약간 섭섭해서 삐짐 섭섭 네 약간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외면하는 거죠. 아 그거 아니었잖아요. 이거 원래 제가 뭐예요? 원래 막 그 뮤비 컨셉을 정했어요. 네네네. 본인 입으로 저는 상처받은 섹시 카리스마요. 이 포즈가 그럼 상처받은 네. 섹시 카리스마 그렇죠. 포즈예요? 네. 이건 이제 상처 조금 받았을 때 삐짐 섭섭. 자 그러면 우리 상처의 단계를 한번 포즈로 표현을 해볼까요? 좋다. 지금 이 옆선 이 포즈는 상처 조금 받았을 때. 어려운데? 중간 상처가 좀 중간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럼 어떤 포즈가 나오나요? 표정. 저 이제 옆에보다 고개를 떨고 있죠. 아, 섹시 카리스마. 이제 좀 높아졌어요. 짜증이. 아랫 뉴스가 나오죠. 자, 최고조예요. 미치겠어요. 안 되겠다. 재미없다. 왜 시키셨어요, 이거? 그냥 너무. 그럼 성규 씨는 사실 이 네. 앞선보다는 옆선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머, 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옆선이?
저는 앞선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작가님이 계속 옆으로 돌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본인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네. 의해서 이렇게 옆모습만 작가님이 보기에 나한테 맞는 선이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삐졌구나 저기서. 그때 좀 상처받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멋져요. 아, 고맙습니다. 성규 씨란 걸 잘 모르겠는 거 빼고는 참 멋져요. 아, 그렇죠. 좀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뮤직비디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 뮤직비디오. 진짜. 그럼 전체적으로 뮤직비디오의 컨셉은 뭐예요, 이번에? 상처받은 yeah. 그런 느낌. 상처받은 느낌. 알겠습니다. 상처받은 여자분은 누구예요? 여자분은 저희.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 네. 아는 분. 한강에 부시래. 지금 연락해서 수업해가지고. 아니 나 저도 한가했어요. 연락한 시즌을 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상처받은 섹시 카리스마 나오네요. 와, 이제 나와요. 좀 있으면. 아는 분 계속 옆모습 보여주고 계시고요. 아 우리 안 나온 송정근.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세트장이에요. 세트장. 남양주에. 남양주. 어디 뭐 뉴욕, 할렘 뒷골목 이런 분위기 나는데 뉴욕은 아니고요. 아, 전혀 아니고요. 지금 100% 연출이죠, 100% 연출. 자, 요번에도 안무가 참 화려한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 있나요? 아는 분은 쓰러지시고요. 정말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오, 누가 쏜 총알인가요, 저거? 스태프분들이. 네. 이비탄? 네. 이비탄이었군요. 포인트 안무 있어요, 이번에? 네. 이따 나올 때 한번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죠, 저거? 백개톱이 떨어지네요. 멋있다. 야. 상처받은 섹시 카리스마. 어머, 목에는 무슨 화살표를 저렇게 화살표를 그으셨어요? 길을 잃을까 봐. 아, 길을 잃을까 봐. 친절하기도 하시네요. 야.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내꺼 하자라는 이렇게 이성이 마음에 들어서 내꺼 하자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전쟁처럼 당국해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그 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마음이 있다. 나한테 오면은 이런 상황도 안 겪을 거다. 근데 보통 이렇게 총알 날아오면 겁없이 저렇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도망가야죠. 그죠? 너무 겁없이 앉아있다. 겁없이 앉아. 이렇게. 와우. 무서워한다. 그쵸, 무섭죠. 살짝 진심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아는 분은 이제 모르는 분 되시겠네요. 저렇게 거부지니. 약간 블랙 앤 화이트인 것 같아요. 흑백으로 찍은 건가요? 네. 소년에서 남자가 됐다는 컨셉에서 네. 블랙 화이트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써주신 것 같아요. 말 잘한다. 말 잘한다. 보통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여자 주인공이 있고 남자 주인공이 있잖아요. 예, 네. 좀 이렇게 7명, 여러 명 있다 보면 좀 주인공 욕심 같은 것도 있으면 하는데 요번 주인공은 그럼 딱히 없는 거예요? 네,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예, 딱히 없어요. 예, 7명은 그래요? 하나니까요. 예. 7명은 정말 하나인가요? 예, 저희는. 2명 안 왔잖아요. 2명 안 왔는데? 7명이 하나인데 왜 2명이 없지? 보실 때 관전 포인트 같은 거 알려줄 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저희 군무가 화려한 군무가 나오면서 그 뒤에는 이제 차에서 연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연기로 가득 차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감정적 표현으로. 그 연기는 실제로 네. 촬영장에서 정말 코가 맵고 눈이 맵고 그런 연기였나요? 살짝 매웠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수증기가 좀 이렇게 안 나가 들어가요, 세트장 밖으로. 뮤직비디오 보니까 안무가 참 화려한 것 같아요. 또 인피니트 하면은 좀 이렇게 군무가 좀 네, 멋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좀 이렇게 맞춰보는 그런 안무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다 하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어떻게 뭐 살짝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싶어서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어디 벌써 어떻게 진정해, 동우야 그래 우리 동우 씨 한번 풀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구무. 네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어 내가 널 걱정해 어 야. 근데 동우 씨는 지금 노래 부르신 거예요? 네. 아니 제가 부를 제가 부른다니까. 근데 마이크를 그래서. 마이크를 쥐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 제가 부를 뻔해서 너무 오늘따라 이게 급하대요 제가. 와 진짜 잘 추네요. 아 저 괜찮았어. 아니 근데 본인들이 쳐놓고 본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네. 어떡하나요? 어메이징하다 진짜. 근데 이렇게 네. 안무 정말 멋진데 네.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아 호양군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네요. 예. 저희가 안무 트레이너 분이 계신데 네. 제 의견도 이렇게 종종 들어가곤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반응이 요즘 어떤가요? 반응이 본인들 입으로 말씀하시기 조금 그렇겠지만 예.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핫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핫하잖아요. 아, 뜨거워요 요즘 핫해요. 뜨겁죠 그렇죠. 네. 네 요즘 또 좋은 소식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인피니트 미스의 엠블랙 제치고 음원 차트 1위라는 기사입니다. 와. 첫 번째. 네. 그래도요 1위를 네. 찍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그래도 미세이나 엠블랙 같은 경우는 정말 쟁쟁한 그런 라이벌 그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들을 제치고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히 제친 건 아니고요. 한 하루 이틀 정도. 아유. 잠깐. 겸손하다. 하루 이틀 정도 저희가 잠깐. 네. 잠깐 예, 음반을 잠깐 앞섰는데. 그래도요. 예, 공기가 어떤지 잠깐만 보고. 1위 공기 어떻던가요? 와 느끼기 전에 내려온 것 같아요. 말로. 아 그래요? 네. 팬분들이 정말 밀어주시지 않으면 1위는 그렇죠. 하기 힘든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저희 팬분들이 많이 밀어주셨습니다. 그럼 팬분들이 보통 이렇게 팬심 네.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해 주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음악방송에서 응원을 해주실 때 그렇죠. 최고예요. 정말 어떤 잘 식으로? 맞아요. 뭐 그, 인피니트 뭐 이렇게요? 네. 그 좀 비슷하게 있는데 응원법이 있어요. 응원법이 요즘 대세 인피닛 무한 매력 인피닛 이런 거 있어요. 본인들이 만들어서 퍼뜨린 거 아니죠? 절대 아니 진짜 그 아니에요 확실해요? 제가 들은 거예요 무대 위에서 그 팬클럽 분들께서 이렇게 네. 짜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참 놀랐어요 무대에서 듣고 최고죠 진짜. 그런 거 이렇게 들으면 좀 벅찰 것 같은데 그럼요 굉장히 뿌듯하고 진짜 너무 감사해서 네. 진짜 안아주고 싶어요. 안아주세요. 예? 뭐 대표로 제가 아닐까요? 아!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한 건 뭐예요? 아까 안았잖아요. 또한기는 싫다. 정말 미안한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기사를 봤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새 앨범에 인쇄 오류가 있어서 초도 물량 3만 장 전량을 폐기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진이 저기... 사실이에요? 사진이 예, 저기 7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14분이 나오셨어요. 사이사이 14분이 정말요? 네 이게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막 도모 입술 막 나와 있고 한 페이지가 입술이고 막 어머 정말요? 네 저희도 뭐,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너무 심하다 이거 안 된다. 아 네. 정말 마음이 좀 어떻게 말하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3반장을 아 어땠어요? 했을 때 진짜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그거를 가위도 눌렸어요 진짜. 발매일을 못 맞추게 될 뻔해가지고요. 네. 또 다른 또 인쇄해주시는 회사에 맡겨서 또 힘들게 또 날짜를 맞춰서 왔어요. 아 날짜는 맞췄네요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 근데 꼭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한 번씩 겪어야 또 대박 난다고들 하잖아요. 액땜. 그렇죠. 네 액땜 하신 거예요. I feel that. 더 듣고 싶다. 더 듣고 싶다. 야 이 바보야 끝난 일이야 그래 없어. 왜 오버더 탑인가요? 탑을 넘어서죠. 빅뱅의 탑실을 넘어서겠다는. 아, 그렇잖아요. 잠시만요. 얼마 전에 숙소에 개미가 많이 나왔는데. 바이바이.